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할 건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 요약 정리를요, 좀 자세히 이렇게 해놨어요. 요 4대 보험 쪽하고 우리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부터 그 법들을 이제 사회보장법 이쪽 파트를 좀 자세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좀 개정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교재 올프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 교재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그 최종 정리할 때까지 이 요약집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약집을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사회보장법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볼륨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요약집만 봐도 될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되셨을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의 이제 그 문제집이요. 58페이지요. 58페이지 4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8페이지 4번을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우리 요약집도 45페이지가 되겠네요. 4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보시면 4번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평균임금이란 그랬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3개월이 들어가면 돼서 3자가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을 이렇게 따져서 통상임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에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얼마 동안이에요? 몇 주 동안? 일주 동안이죠. 일주 동안. 일주 동안에 통상 동안에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 45페이지를 보시면요. 평균 임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우리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휴업수당의 산출이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우리가 보시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6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5번은 전 시간에 봤고요. 6번을 보시면 우리 올프리 교재는 128페이지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 6번 문제는 개정이 좀 됐어요. 그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수정을 좀 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바로 되니까 근로기준법상에서 예고해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해고예고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네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로서 몇 개월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해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올프리에서 128페이지에서 그 강의를 했었고요. 우리 이론 강의에서 우리 그 요약집은 46페이지를 피시면 그 중간 아랫단에 해고 예고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해고해고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지요. 그리고요, 그 아래가 중요하죠. 우리가 해고예고를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다거나 천재사변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시면 거기 우리가 네모로 이렇게 쳐놨죠. 그래서 3천 우리가 고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천 고초가 있는데 해고예고요. 해고예고는 우리가 3천 고초가 있다. 그러니까 3천 고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3개월 이내 근무가 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요. 3개월 이내 근무를 했다. 미만 근무를 했고 우리가 천재사변이나 고의로 우리가 그 고의로 손해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고초예요. 초래. 고의로. 그래서 이거는 천재사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고예고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해고예고의 예외조항이에요. 요 사항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으로 와서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형인데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렵지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속하겠어요. 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A씨 소재 갑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거기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그냥 편하게. 경비업체에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인사관리 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당한 것인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은 채용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징역을 뭐 2년 이상 살았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어린이 성범죄라든지 그런 성범죄를 또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범죄 조회라든지 아동 그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범죄 조회는 경비원이 바로 오면 뭐 그날 이제 조회를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늦으면 다음 날 그 정도에 이렇게 성범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그 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때 바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럼 2번을 봐보세요. 2번도 동물보호법상 근로 대상의 동물이 승강기 내에 배설물을 소유자 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고양이라든지 뭐 이제 그 개라든지 요즘은 이제 그 강아지를 그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배설물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시한 것은 정확히 한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 관리법상 의거 A씨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예, 그러면 이 시장에 이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개 한 달 이내 대개 처분을 해줘요. 그걸 이제 끌고 가서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밀려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많이 밀려있대요. 그리고요. 4번은 보시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에 대한 보일러실 근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야간 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통상임금에 우리가 그 가산을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여기를 이제 5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였다. 이것도 뭐 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4번도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개정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8번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부당해고는 이런 거였죠. 부당해고를 보시면 부당해고는 우리가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얼마 이내에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부당해고 당했어요. 그러고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청구를 하면 되죠. 이거 누가 청구하나요? 이거는 노동자가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노동자가 하는 건데 근로자만 하는 거예요. 부당해고는 우리가 노동위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이렇게 노동자가 지금 부당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신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제명령을 내리고 여기에서는 구제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구제명령도 내리고 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각결정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건 부당해고야 그러면 구제명령을 내리는 거고 아니 그건 정당한 그 해고야 그러면 기각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수긍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겠죠. 그래서 중노위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구제명령을 할 수도 있고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이죠.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물려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해 를 가산할 수가 있죠. 여기도 구제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각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수긍을 못하면 소로 가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당해고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 이내에 해야 되냐? 그래서 3개월 이내 지금 시험이 요게 나왔죠?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관식으로 써놓으면 됐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제 신청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3이 들어가면 맞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무엇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단체 협약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 있을지라도 1일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 협약하고 150시간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곡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거기 4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 날 그리고 그 가로 열고 닫고 뒤로 가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3자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요. 여기는 부당 해고였고요. 우리가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요. 이 부당 노동 행위도 요거를 청구할 때는 요 3개월이 같아요. 일어난 이후로. 그래서 여기에 절차도 이 노동위원회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같고 3개월도 같고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구할 때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이렇게 주축으로 해요? 노동자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선 노동자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당 노동 행위는 지금 어느 법에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근로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근로자 법정 용어가 여기도 근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도 여기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차는 똑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틀리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제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응하지 않으면 1학년 일반에 이렇게 청했잖아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사항이 약간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절차는 다 똑같고 여기 근로자가 들어가고 노동위원회도 여기는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까 몇 번을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8번을 보셨죠. 8번에 와서 봐보세요. 그 박스 안을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여기에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동자는으로 딱 끊어져 있어요. 여기 노동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11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11번 가겠어요.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몇 해냐면 2회예요.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4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천만 원이고요. 우리가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행강제금이에요. 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2천만 원이고요. 2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매년 2회 이내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2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2자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 2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을 봐보세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이해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이행강제금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다 이자로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는 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바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 여러분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밑줄을 그어놨고 우리가 이제 그 기출도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은 굵은 걸로 해서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금방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가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전부 다 찾아보면 다 있다. 그래서 이걸로 10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잘 정리를 하시면 마지막 정리를 잘 하셔서 가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우리가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을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만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어요? 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껴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신청할 수가 없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노동조합이 들어가서 틀린 표현이에요. 2번을 보시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 봐보세요.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죠. 3번을 보시면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판 재심의 판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그리고 이제 재심의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재심의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심을 이렇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죠. 일로 재심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효력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거기에 수긍을 못해가지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거든 그러고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제명령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이 2천을 딱 때리는 거예요. 2천 이하를.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이 절차 중노위에 가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4번이고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몇일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면 30일이에요. 40일 전까지가 아니라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한다. 5번을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해야지.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이행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이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안 냈어. 그러면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우리가 구제명령을 했었을 때에는 그걸 받아야지요. 그래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건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내라고 징수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그거를 또 여기에서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예.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안 되죠. 최저임금 그 이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되고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되겠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예, 정확히 표현이 맞아요. 3번을 보시면요.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그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줬다. 그러면 도급을 한 사람은 도급인은 일을 준 사람이고 그 도급을 맡아서 하는 것은 수급인이에요. 수급인인데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더 이하로 줬다. 수급인이. 그러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법이 강하게 해놨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의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하나가 남았는데 뭐 5번이 정답이겠죠?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그러면 이 적용되지만 가사의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또 우리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틀렸고요. 둘 다 다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법을 정확히 보면 거기 사업 및 뭐 이렇게 그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최저임금법이고요. 그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뜻인데 미수로 하느냐 과로 하느냐 뭐 A 및 B가 된다 안 된다 뭐 또 여기도 A와 B가 안 된다. 그래도 똑같은데 법이 이렇게 틀려져 있습니다. 이런 한 자씩이.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가지고 뭐 답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문제가 섞여 있는데 또 14번을 보시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산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 맞고요. 2번을 보시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 시효에 걸리는 것들이 근로기준법은 전부 다 3년 시효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3을 보시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뭐예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는 통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보시면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로 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정산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정산에 이렇게 퇴직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요거는 또 우리가 그 서류 보관을 몇 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류 보관해서 5년 한다고 그랬어요. 5년. 5년 보관한다. 5관중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우리가 관리비 등도 5년 보관을 했고 문서 보관해서 우리가 퇴직금도 중간정산 5관중 관하고 중 그래서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5년 보관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서관리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4페이지에 오셔서 우리가 15번을 보시면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보시면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신체장애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장애인은 이런 일반인보다 당연히 이 근로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쓰겠어요?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특혜를 줘야 되겠죠. 조금 더 임금을 조금 더 싸게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되게 그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더 낮게 이렇게 좀 책정을 할 수 있죠. 2번을 보시면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한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본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을 보시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도 아까 봤던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20회 때 이렇게 나온 시험인데 우리가 그때 13회 때 나온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법령에서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어요. 법령에서. 우리가 법령에서 시험을 내야만이 이게 이제 뭐 이중답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톡톡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의제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서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법령은 어떤 건 문구 하나가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중시하고 그 법령을 우리가 자주 봐서 눈에 익혀서 딱딱 이렇게 찍어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5번을 보시면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를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꼭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법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로를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을 안 했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주는 거야 뭐 이제 사용자가 인심을 쓰고 주는 거죠. 그거는 사용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재량 행위죠. 그러니까 임금 지급할 것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강제 조항이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16번을 봐보세요.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을 보시면 54페이지에 있어요. 54페이지. 54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55페이지로 가보실까요? 거기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네요. 퇴직급여 제도. 그렇게 해서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은 퇴직급여 뭐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8조에 따른 뭐 퇴직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급여 가입자 이런 뜻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정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틀려있죠? 이게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건 근로자,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2번은 또 확정기여형의 설명을 했어요. 두 개가 바꿔치기를 해서 둘 다 틀려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 하면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말한다. 틀려져 있죠? 그래서 1번에 이제 확정기여형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2번은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라 하면 1번에 불이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가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정확히 맞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있죠.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이 있고 또는 확정기여형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형. 우리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급여형은 근로자가 딱 확정되어 있죠. 받을 금액이. 그리고 기여형은 뭐예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확정자를 썼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근로자가 이렇게 받아야 될 금액이 확정됐다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 개인형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요약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4번을 보시면 그 급여라 하면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일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틀려져 있죠. 연금을 말하면 일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또 이제 그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5번을 보시면 가입자라 하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러면 또 여기서 근로자가 틀려있고 개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를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도 좀 틀려있습니다.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의예요. 그래서 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확정기여형이 하고 급여형, 개인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또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보시면 56페이지를 보시면요,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그래서 확정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 부분들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해놨고,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들은 한 파트가 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요약을 약 한 5, 60개 잡아놓을 거예요. 그 파트에서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제 예상되는 그런 기출 포인트, 그게 하나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거기 이어서 17번부터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